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저희들이 월요 기도 제단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이 쌓은 기도가 쌓아져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걸음이 되고 기적이 되게 하시고,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의 피와 그의 부르짖음과 애타는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금년 추위에 어떻게 넘길는지 그 땅에 주의 양식을 주시고, 주여의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옷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모든 동포들을 주여 자유를 주옵소서, 평화를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북한 교회를 재건하게 하여 주시고, 곳곳마다 종소리 나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모여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여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회복의 노래를 부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여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의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고 목사님을 통하여 평생 영광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모님과 그 가족들, 자녀들에게 만대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장로님들,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모든 남선교회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사님 구역장 교구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여러 방문하여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 세워주신 주의 종을 오른팔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다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종과 동록에 쓸지 않은 아버지 나라에 땅에서 뿌려질 때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